첫 번째 주제는 Phoenix Up and Running 파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스도 그대로 보실까요? 먼저 mixphx.new hello Phoenix 이전에는 mix new hello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Phoenix 어플리케이션 앞에 phx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서 dot 해서 new 이렇게 하면은 Phoenix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하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 재밌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디펜던시에스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웹팩도 설치해요. 웹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를 올려둔 게 있죠. 짤막하게 그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웹팩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주 조금 쓰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헬로 들어가서 액토 크리에이트 그죠? 헬로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mix actor create에서 actor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Postgre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phx server 명령어예요. 그럼 Phoenix 서버가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IXS mix phx server 이렇게 하면은 IX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어서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데이터베이스 에러가 많이 떴네요. 그 사이에 첫 번째 했던 것이 mix actor create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물론 이제 mix phoenix new hello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hello 디렉토리에 왔죠. 그런 다음에 mix actor create 해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mix phx server 구동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주소 로컬호스트 4000번으로 접속할 수 있게끔 웹페이지가 딱 떠요. 그 웹페이지가 뜨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Phoenix Framework라고 하는 이 페이지가 뜰 거예요. 지금 주소는 로컬호스트 4000번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Get Started 버튼 누르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방금 이 페이지로도 전달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PostgreSQL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PostgreSQL이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군요. 타임아웃이네 타임아웃. 다시 PostgreSQL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상당히 재밌고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웹팩이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이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웹팩의 동작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뭘 하나 버튼 하나 눌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튼에 따라서 get이 호출되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hello web의 page controller index 2 뭐 등등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sent 200 요 페이지 이렇게 started 페이지입니다. 뭐 다른 버튼을 또 누르면 그에 따라서 뭐가 동작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동작이 구성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별다른 데이터는 없군요. 자,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만드는 헬로우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들게 되면은 요런 시스템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립에 헬로우라는 폴더가 있고 헬로 웹이라는 폴더가 있고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Phoenix 버전은 같은 이름. 요게 이제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에요.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부분이고 헬로 웹 이 부분이 이제 웹 관련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채널 컨트롤러 템플릿 뷰 그리고 엔드포인트 라우트 이런 것이 있죠. 그럼 이 채널이 뭘 하고 컨트롤러가 무엇을 하고 뷰가 무엇을 하고 또 라우터 역할은 무엇인지 외부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이 또 있잖아요. 이 두 파일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등을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하나씩 반응할 겁니다. 보시면은 엔드포인트 컨트롤러 뷰 템플릿 등등 채널 뭐 등등이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명령을 내렸던 액토 부분도 있었죠. 이 액토가 무엇을 하는지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테스팅 부분도 있어요. 테스팅 관련해서 이것도 같이 하죠. 예, 재밌는 주제들이니까 쭉 살펴볼 거예요. 믹스 환경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많이 떠 있죠. 많이 떠 있는데 컴파일러는 Phoenix Get Text, Mix Compiler 이런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주제가 여기 있고, 그죠? 그 외에 이제 디펜던시도 보시면은 디폴트로 설치된 것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Phoenix PubSub. PubSub은 딱 보니까 Publication과 Subscription의 약자라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Actor SQL, Postgre X, 그리고
HTML 라이벌 리로드도 있어요. 라이벌 리로드가 무엇을 하는지도 보고. 그리고 get text JSON 플러그 카우보이. 카우보이는 우리 예전에 봤었죠? 개입니다. 그러니까 필릭스의 모든 시스템은 이 카우보이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엘리어스가 몇 가지가 좀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이 이제 디폴트로 만들어진 형식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엘릭스 패스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패스 지정되어 있고 요런 구조예요.